네, 굿모닝뷰 연휴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추석 연휴에도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에서는 이 복구 작업이 계속됐는데요. 이 49년 만에 가동 중단 사태를 입었던 이 포항 이 포스코의 포항제철소는 하루 평균 8천여 명, 연휴 기간에는 누적 3만여 명이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르면 오늘 중 모두 정상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3고로가 정상 가동된 데 이어서 2고로와 4고로도 정상 가동에 돌입을 한다고 한 겁니다. 또 고객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상 출하 대응반도 오늘부터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포스코 측은 연휴 기간 국민들의 위로와 응원에 이제 감사하다면서도 조속한 조업 정상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포스코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LG전자가 헬스케어와 모빌리티, 메타버스 등 미래 사업 분야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온 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최종 선발된 9개 스타트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공모전에는 1,300여 개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지원을 해서 경합을 벌였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최종 선발된 이 스타트업에 최대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77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헬스케어와 모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 등 이런 미래 사업 분야에서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서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정된 스타트업은 LG전자를 포함해서 LG전자의 파트너사와도 교류를 할 수가 있고 멘토링과 파일럿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발된 업체로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 등 굉장히 또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LG전자는 최종 선발된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LG전자 행보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 LG화학이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통풍 신약 임상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보다도 통풍 환자 수가 더 많은데요. LG화학은 최근 미국 FDA에 이어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도 통풍 신약인 티굴릭 소스타트의 임상 3상 시험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번 임상은 티굴릭 소스타트와 위약을 대조하는 글로벌 임상 3상 중 하나인데요. LG화학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이 임상 3상 시험을 이제 시험을 한 바 있었습니다. LG화학의 관계자는 다국가에서 대규모로 임상 시험을 해서 목표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게 되고 또 적기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또 기대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연내에 유럽에도 임상 3상을 신청하겠다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는데요. 전 세계 통풍 환자가 3,500만 명이라고 하는 만큼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새 스마트폰인 아이폰 14가 공개가 된 가운데 수혜주 찾기가 또 한창인데요.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엇갈린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3분기 아이폰 14 시리즈의 내종 출하량은 총 3,400만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장착된 이 물량은 82%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격차는 올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출시했던 아이폰 13 시리즈 때와는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더 크게 높아졌는데요. 아이폰 13 시리즈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작년에는 70% 초반, LG 디스플레이는 20% 후반이었습니다. 애플에 대한 매출이 더 늘어난데 게다가 이 고환율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 디스플레이의 움직임도 이렇게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아이폰 14 출시와 함께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